우리 18주 12기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지? 내일이죠. 내일이네? 어차피 이 방송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그지? 속 시원하지? 방송 안 하니까. 예. 어? 어? 공부가 지겨워서 방송도 하기 싫었던 거야? 아니면 어땠어요? 속 시원해? 아니요, 저는 좀 아쉬워요. 뭘 아쉬워?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아니, 물론 배울 만큼 다 배웠지만 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냥 느낀 게 서운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서운해가지고 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물론 대표님이 최대한의 다 가르쳐 주신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냥 서운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원섭섭하다라는 말.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서운하더라고요. 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게 됐죠. 일단은 이제 뭐냐. 어쨌든 스파이즈를 들어오게 되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스파이즈 와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한 달은 일요일도 없이 또 풀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좀 가끔은 지치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거진 이제 끝마무리게 오게 되니까 첫 스타트를 한 달 동안 자기 그래도 소회부터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가장 힘들었다는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도 초보 탈출 수업하느라고 그죠? 네. 3일 연장 막 공부했잖아. 연장. 선생님. 간만에 일탈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일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스파레조 하고 일요일 날 집에 가서 월요일 날 기초 듣고 거기까지는 2박 3일 동안 정신력으로 버텨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은 이틀은 딱 죽는 거죠. 그런데 숙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숙제가 처음에는 또 정신력으로 버티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가면서 그 숙제에 대한 그 부담은 커지지만 나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스파르주가 끝나고 나면 내 이 마음은 지금보다 더 현저히 식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나를 어떻게 하면 놓지 말고 잡아주세요. 그런 메시지를 오늘은 빵빵 보내드려야 하나. 정말 그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나를 잡아주세요 하는 그런 끈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네. 죽을 수도 없어. 남편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 혜순이 어제 남편분하고 방송, 라이브 방송 막바지쯤에 오셨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 끝나고 잠깐 정리하고 두 분 이제 잠깐 뭐 짐 푼다고 올라가셨는데, 나는 이제 그쯤에 이제 뭐 2층 청소하고, 그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가 1층으로 눌러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1층에 내려가셨나? 뭐 산책하나 보다. 바깥에. 이랬는데, 웬걸. 강의실에서 둘이서 시조사 한 거. 둘이서 공부하고 계시면서 옆에서 남편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혜승님은 뭐 거기 대해서 또 막 얘기해 가면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어제 뭔 얘기 나왔어요, 두 분이서? 저희가 갑자기 이제 집을 팔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 주변에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전세 살까 월세 살까 고민을 하다가 월세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본을 가지고 경매를 좀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연습하시는 김에 저희 집을 한번 경매로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집 사는 걸로? 네네. 그래? 그렇게 하고 물건을 봤더니 저희가 이렇게 눈여겨봤던 아파트에서 물건이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숙제를 줬어요. 오늘 잘하고? 네 오늘 아침에 집에 도착하면 아들하고 둘이서 부동산 가서 시세 조사해라. 그랬는데 아까 전화해봤더니 나 잘 못했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 그리 많지 않을 거죠. 그렇죠? 예. 네. 야, 그것도 좀 배웠다고. 배워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일시키고 말이야. 오다 줬네. 아, 그래서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기죽어 있었잖아. 여보, 나 잘 못해요. 나 자신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남편이 응원해줬는데 지금 이제 남편이 해보고 나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잘 못한 것 같다고. 야, 멋질 것 같지 않아? 이제 온 가족이 어떤 그렇게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죠? 지분 투자. 나중에 어떤 지분 가지고 서로 알콩달콩 약간 싸우는 것도, 막 양보해가면서, 야, 아빠니까 더 먹어야지, 뭐 엄마니까 더 먹어야지, 막 이래가면서 재밌을 것 같아. 자, 우리 영주님은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예. 네. 저는 여기 올 때 이제 뭔가 그 맞는 키 같은 거를 찾으러 왔었어요. 그 이제 교육 받으면서, 예, 그런 맞는 키 같은 걸 찾으러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맞는 키라는 거는 그였죠. 협회장님이 늘 하셨던 얘기. 부자 마인드. 그게 맞는 키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 검색하고 시세 조사하고 뭐 수익률 분석하고 뭐 명도하고 이런 내용들은 기술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은 기술이고 이 경매라는 걸 오래 할 수 있는 열쇠는 마인드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 협회장님은 늘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인드를 갖고 오래 가라. 그리고 어쨌든 그 마인드로 인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라라는 얘기를 늘 하시고 계셨는데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아, 결론은 그 열쇠는 마인드구나. 그리고 강력한 멘탈, 자기 정신력, 그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깨달은 게 참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소득이죠. 예. 거기다 이제 몇 가지의 기술, 예. 검색 물건 골라내는 능력과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탁월한 조사 능력. 그 다음에 조사한 걸 가지고 분석 능력. 그죠? 우리 현호 씨는 힘들었지. 예? 치킨 장사할라 스파이즈 말라 막 어떤 데는 졸리기도 하고. 네,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지금까지 많이 하질 않았는데. 그치. 예. 보통 12시 넘어서 일어나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 하던 공부도 하려니까.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예, 아닌데 그냥 숫자만 보면 그냥 눈이 막 피곤하고 막. 근데 이해는 가는데 또 돌아서면 또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이거를 경매를 꼭 해야겠다는 그 자신감은 있어요.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어차피 알아가는 단계니까. 알면은 정말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끈을 놓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수익률 배웠잖아요. 막 머릿속에서 암산하고 막 이랬잖아. 우리 아까 선희님이 나와서 막 강의해주고 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제 가끔 이제 암산이 빨라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막 그런 것도 빨라가지고 막 계산을 할 때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가끔은 9구단 또 5단 이상 넘어가면은 안 돼요. 아, 다 잘 돼? 9구단? 안 돼요. 그래서 9단 넘어갈 때 대려 2로 해가지고 9이면은 헷갈리니까 2구로 하고 거꾸로 막 이렇게 했는데 아우 진짜 이거 수학이 약한 거. 근데 이게 수학도 대표님이 그러더라고. 아, 나 이게 진짜 힘들다고 막 이랬더니 계속 계산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빨라진다 얘기하는데 우리 은영 씨 오늘 계산하는 거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일반 그냥 계산이 아니고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가면 그다음 멍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접해봐야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재미는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고 제일 좋았던 거는 좀 고마웠던 거는 협회장님이 이렇게 좀 뭐 설명해 줄 때 굉장히 거기 맞춰서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준다는 거. 대표님이?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공개적으로는 성격 안 좋다고 소문 나 있어. 아니 근데 이렇게 탁탁 너무 찔리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뭘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낮춰서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 점이 좋았어요. 바깥에서는 대표님 소문은 무섭다, 뭐 막 콕콕 찔른다, 그 다음에 까칠하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막 교육생들이 막 맹신하면서 막 이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협회장님 칭찬해 준다면은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 있잖아요 그 왜 나는 자연인이다 시도만 걸어주면 혼자 많이 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대표님 자르는 법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경계가 없고 시작만 하시면 그냥 열 마디 해는 이렇게 다 나오는 이런 그런 걸 좀 많이 좀 느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선희 씨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제 자신이 좀 많이 그걸 채우지 못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받으면서 물건 하나를 좀 낙찰 받아볼 수 있는 정도로까지 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한 달 내에 그냥 예, 한 달 내에 그런 욕심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나약하고 모자르고 어쨌든 저를 직면하게 되는 듯한 느낌 하루하루 물건 검색에 쏟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괜히 제가 딴짓을 하고 있고 이 단순한 것에서 이렇게 충실해야지 뭔가 결과도 나오는 건데 이런 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생활 습관 남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지를 않는구나. 듣다가도 듣지를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하는 거고 내 말만 하고 시세 조사를 할 때 내 말만 하고 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관리비 물어보고 싶다 월세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고 끊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는 또 남의 얘기 듣지 않는다는 거. 또 가장 기초적인 물건 검색에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어떤 이제 상대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잘 캐물어야 되는데 생활 습관이 전혀 그런데 돼 있지가 않아서 대충 살아서 그냥 대충 예 이렇게 끝나는 네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내온 게 제가 굉장히 이번 시세 조사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반성한 점이에요. 어제 저녁에 이제 성태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는 제가 시세 조사했어도 이게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받아줬고 그냥 녹음하고 이거였는데 이제 옆에서 역시 젊은 분이고 또 남자분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느끼고 내가 모자른 점을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많이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이렇게 좀 한번 시세 조사하는데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좀 피드백도 좀 받고 이래야 되겠다. 왜냐면 다른 데 가서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안 만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 이렇게 딱 낙찰받는 거는 일단 좀 보류를 해야 되고
나약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걸 너무 실감했어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스파레주의에 동기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동기 있는 거에 대해. 예, 저는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라 생각을 해요. 아까 점심 먹고 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좀 지금 반장 얘기를 아직 못했는데요. 반장님이 나중에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이제 지금 처음으로 같이 다들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키워나가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여기서는 뭐 진짜 서로의 단점을 아르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단점을 알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단점, 이제 그런 거를 서로가 지적해도 그죠.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 성태 씨는 한 달 동안 여기 스페이스 오는데 많이 힘들었죠? 제 가장 큰 적이 잠이었는데요. 잠을 참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엔 이번 주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며칠간 좀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진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참 스파트를 올릴 그런 시기인데 이게 혹여나 또 이게 끝나고 나서 이 고삐가 풀려버릴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면은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온 이 좀 고생스럽지만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던 우량 물건 검색 훈련?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량 물건 검색은 충분히 이제 시간을 할애하는데 하나하나씩 매주마다 이렇게 배우는 과정들을 첨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지만은 본인 의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배운 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오히려 더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긴 하죠. 결국은 자기 관리인데. 근데 한 달은 스파이즈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니까 숙제해야 되고. 그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약간의 강압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게 참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약간의 강압적인 협회장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듯이 앞으로도 저희가 따로라도 이렇게 뭉쳐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단체 카톡방에 대표님도 있으니까 대표님 못 나가게 잡아놓고 계속 과제 올리면서 질문 넣으면 나가시면 계속 초대할게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한 달 동안에 우리 기수들하고 공부하면은 서로 모자라는 걸 서로 보충해주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성태 씨가 제일 애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좀 신경 못 쓸 일이 좀 생겨갖고 근데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도 이런 게 금방 얘기했듯이 끈끈이 이어지면서 그 이 경매를 배우고 이제 해야 될 일은 아까도 우리 배운 것이 진의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면.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팀들 낮에 오전에 팀별로 시대조사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조사한 걸 발표했잖아요. 대표님도 이렇게 보면 교육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계속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팀별로 조사해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그죠? 옛날에는 그냥 해서 대표님이 판단해줬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발표하고 표현하고 포인트 집어주니까 오늘 아까 그거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 됐죠. 근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게 어제 좀 무리를 해서 늦게까지 했거든요. 아직도 지금이 정신이 몽롱한데 햄버거 하나 먹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아, 그 생각을 못했어 제가. 예.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단점들도 보이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계속.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발표하다가 보니까 협회장님께서 그걸 콕콕 집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 꼼꼼한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점들이 좀 많이 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들. 예. 그랬어요? 선희 씨도 옆에 들으면서 도움이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말꼬리를 이렇게 잡고 질문을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는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경매를 잘한다는 얘기가 계속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네. 오늘 느꼈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고 그냥 입을 다무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되게 부족한 거예요. 전화를 한 통화를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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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고서는 계획을 했다가 노트에다 적고서는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쪽 부동산 이제 중개사님에 의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화를 전환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대화를 하다가 좀 더 시간이 길어지면 좀 걱정이 되면서 빨리 전화를 끊게 되는 끊고 난 다음에는 들어 누워야 돼요 좀 병이 나가지고 고민도 되고 예. 그래가지고는 또 마음을 좀 다스리느냐고 그래서 하루에 한 통화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통화 이상 하기가 예 그런 그래서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이 공부를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도 좀 어제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땀 흘리고서는 근데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아까 그 체크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 들었죠?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이지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뭐 하시는 거야? 따뜻하고 계시네? 저기 뭐야? 아까 그 이쪽에서 물건 조사했던 거 강원도 원주 거. 네. 뭐 아까 대표님이 이제 자체 조사해가지고 아까 발표했잖아요. 네. 아까 발표 잘하신다고 칭찬 받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보다 저희가 조금 그 레포트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조금 더 쓴 것 같아요. 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조사들은 잘 하셨는데 아마 시간이 없으셔서 저희보다 조금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시세 조사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런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까지도 그런 자신감이 아직 없는데 앞으로 좀 노력 좀 많이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물건 입찰 볼 수도 있지 않아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바로 할 겁니다. 벌써 찜했구나. 욕심 많은 우리 승은 씨께서. 아, 거기 여러 개 있잖아. 같이 다 들어가면 되지. 고층은 이제 옷가게고, 위에 층이 이제 그, 여덟 개가 나왔는데, 거기다 사무실용만. 근데 이제 1차가 이제 70% 나왔고, 또 떨어질 거예요. 100% 떨어질 겁니다. 그때는 좀 여러 개, 그것도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가. 몇 분 안 들어가는 물건이. 거기. 거기서 원지 만나까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그게 쭉 한 8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씩 다 잡는 거야. 그래서 통째로 이렇게 사무실 임대해도 지금도 하나에다가 가지고 있거든, 그걸. 뭉쳐서 사무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찮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국은 이것도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어쨌든 이제 조금 연습을 해보니까 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처음에는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시조사 샘플링 하느라고 물건 고른 것도 능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골라진 거잖아. 그죠? 이렇게 또 오늘 조사해서 팀별로 같이 조사하다 보면 또 서로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간혹 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입찰 와가지고 낙찰 받기도 하거든요. 하니까 빨리 스파이즈 수업하는 동안, 그죠, 공부 기간 동안, 우리 식기에 아까 뭐 대표님 얘기했지만 그 서울의 지하 빌라 우리 진숙 씨 같은 경우에도 일요일 날 물건 조사 그렇게 해서 나온 물건을 월요일 날 가지고 입찰 월요일 날이 바로 그 다음 날 입찰 받잖아요. 여기는 입찰이 언제예요? 7월 30일.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다. 누가 또 들고서 그냥 갈라. 그죠. 아유, 봐봐. 바로 이렇게 물건. 저도 잘 걱정 안 해. 우리 수익률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거지. 맞아, 맞아. 우리 이쪽 팀은 아까 그거 발표 안 했어요? 네, 못했어요. 아, 잘렸구나. 그래도 다른 분들 시세조사 하신 내용하고 그 브리핑 내용이 너무 이렇게 알차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점을 우리 거를 비교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법이라든가 그 협회장님이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이제 이간질 화법으로 인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상가 같은 거는 크로스 체크를 해서 가장 중요한 시세가 어느 정도 선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우리 거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시세조사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 여러 가지 핵심도 있겠지만 요게 잘 돼야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이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 예,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 과제가 이거였던 거잖아요. 네. 팀별로 물건 조사해가지고 이제 조사해봐라. 하니까 혼자 하는 것도 어려운 걸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보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발표하려니까 또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면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짜내지 않았어? 어땠어요? 우리 혜수님. 일단은 저는 그 시세 조사하는 그 두려움에서 이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해방됐어요? 그 월요일 날 그 기초 탈출 처법안 그때 아파트 하는 거 했었잖아요. 마지막 날. 네. 어쨌든 상가는 너무 낯설어요 저한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혀가 돌지 않아서 정말 많이 저 혹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죽은 피디. 네,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초반에 가서. 그 아파트 시세 조사를 하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때 막 이제 좀 배웠다고 거기 다른 초보반들 막 가리키면서 막 진행하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았고. 아니 그랬잖아. 많이 힘드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목적과 주제가 뭔지 모르시고 자기의 얘기만 쭉 들어놓으셨는데 그날 초보 탈출반 깜짝 놀랐어요. 금방 다 필요한 내용 뽑아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보완될 거를 바로 함축적으로 줄여서 얘기하시고 그거 한 20분 됐죠? 20분 만에 딱 필요한 정보를 싹 빼내신 거 보니까 야 이거 교육이 대단한 거구나 그건 느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칙을 좀 중요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원칙을 다 해야 되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원칙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거지. 네. 그랬는데 그날 알았어요.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않았을까 싶어. 학생들한테 그냥 계속 얘기만 가리키다 보니까. 진짜요? 아니요. 일단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이렇게 기본 틀이 있으면 고지식하게 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고지식한 틀을 못 벗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응용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틀을 만들어도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과 그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잘 구슬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조금 알았어요. 조금 알았어요. 근데 이제 되시잖아요. 이제 되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효과지. 혜수님 이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막 어 옛날에는 막, 막 그때 똑같았을 거 아니야. 같은 선생님들끼리도 얘기만 막 하고, 근데 이제는 막 들으려고 이제 하면서 분석해가면서 이야기 잘 안 해요 우리. 안 하시지만 분석하실 거 아니야. 어, 근데 지난주 그 초보 탈출 수업 때 이제 그 저도 봤거든요. 어, 했는데 이제 딱 숙제 주어지자마자 어, 혜숙님이 탁 그냥 인터넷 켜가지고 이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쫙 가르치는 게 협회장님 옆에 보고 또 오 이러더라고. 어, 어? 맨날 그동안 스파즈에서 어, 자신 없어요 뭐 어때요 뭐 어, 말을 못 하겠어요 막 이러더니만 어, 초보 탈출반에서 막 하는 거 보고 오 이러면서 아 그날 그 얘기하셨어. 참 교육의 힘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얘기를 그날 대표님이 어, 그 다음날 그 얘기하시더라고.